아, 이러면은 진짜 무조건 퍼포먼스 사야겠죠.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지난 모델 Y 가격이나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모델 3 퍼포먼스 가성비에 대해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출시한 지 딱 일주일 만이죠. 예, 가격을 인상해버렸습니다. 네, 처음에 주문 페이지가 열렸을 때 가격이 6,799만원이었던 모델 3 퍼포먼스 가격이 단 일주일 만에 6,939만원으로 약 한 140만원 정도, 달러로 치면은 약 1,000불 정도 인상이 됐어요. 제가 이전에 모델 Y 가격이나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눈에 띄진 않지만요, 6,799만원 퍼포먼스 모델이 은근히 혜자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특별히 테슬라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모델 Y 가격이나 하면서 곁다리로 이제 슬쩍 주문 페이지를 오픈했었는데, 이렇게 주문이 몰리는 걸 보면은 아, 참 이게 소비자들 보는 눈이 다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6,939만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이제 퍼포먼스 모델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인지, 또 기존 모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번에 퍼포먼스 모델이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다른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퍼포먼스를 소개하는 상세 페이지인데요, 요게 원래 없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이번에 열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롱레인지 소개하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요 두 페이지를 비교해보면서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스펙 차이를 좀 봐야겠죠. 크게 숫자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뭐 제로백, 최고속도, 또 주행 가능 거리,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국내 출시 모델 롱레인지 퍼포먼스 기준으로 보면은 두 모델 모두 EWD 4륜을 제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구동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터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당연히 퍼포먼스에 고성능 모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행 가능 거리라든가 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손해가 있고요. 반대로 제로백이라든가 최고 속도는 또 이득이 있겠죠. 자, 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색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 모델은. 또 테슬라가 사진도 참 잘 찍어요. 이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스펙표에 보면은 460마력이라고 이제 표기되어 있고요. 제로백은 이제 100km까지, 제로백은 3.1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미국 홈페이지를 가보면 한 50마력도 높게 510마력, 그 다음에 뭐 제로에서 60마일이긴 합니다. 96km이긴 한데 2.9초, 아마 100km 정도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한 3초 정도로, 한 0.1초 정도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알려진 바로는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는 모델이나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모델이나 다 같은 차량인데, 반해서 모델 Y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생산 공장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들은 전량이 중국 상하이 팩토리에서 생산이 돼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들 중에 특히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일본의 2170 파나소닉 셀이 들어간다고 해요. 국내에 들어오는 퍼포먼스 모델은 이제 LG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죠. 배터리 스펙에서 이제 아마도 오는 퍼포먼스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숫자로 보이는 스펙뿐만 아니라 이제 퍼포먼스적으로도 이제 많은 개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모터 다르고요. 여기 화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브레이크 패키징도 퍼포먼스 전용 패키징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더 큰 캘리퍼의 전륜 4P 이제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퍼포먼스 전용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모드에 따른 감쇄력 조정이 가능한 전자식 서스펜션인 것 같고요. 당연히 핸들링이나 이제 코너링 개선을 위해서 이제 셰시에도 보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배터리 스펙은 롱레인지와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 모드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시스템이 이제 퍼포먼스에만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레이스에 최적화된
뭐 이제 세부적인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뭐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제 메뉴들을 특별히 제공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브레이크 온도, 배터리 온도, 모터 온도 같은 것들을 이제 모니터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나 기능들도 좀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해서 좀 궁금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일종의 G값을 표시해주는 장치 같습니다. 특히나 트랙션 컨트롤 같은 세부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메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트랙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필수인 말 그대로 메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좀 볼 내용들이 이제 공기 역학, 외관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에어로다이내믹 관련 부품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전면 범퍼의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후면 범퍼, 여기 보시면 하단 이제 디퓨저라고 하죠. 이 부분의 디자인도 퍼포먼스 모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 소재로 된 순정 스포일러가 이제 기본 장착이 돼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엠블렘,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딱 붙어있기 때문에 멀리서 딱 봐도 이 차는 일반 차가 아니다, 퍼포먼스 트림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대놓고 풍기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가 예전에는 퍼포먼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외관의 차이를 두거나 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모델부터는 이런 차이도 확실히 주었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싼 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눈에 띄는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좀 더 매력있게 느끼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원래 이런 걸 잘 안 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차이를 뒀던 게 적어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나름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휠 디자인도 좀 봐야 되는데 퍼포먼스 전용 단조 휠이 들어갑니다. 이름이 이제 워프 휠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롱레인지에 새롭게 적용된 19인치죠 노바 휠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낌이 두 모델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퍼포먼스는 20인치 워프휠이 이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거. 롱레인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 노바휠을 장착하시려면 200만원 정도 또 옵션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휠값 자체가 이제 퍼포먼스 휠이 더 비싸요. 뭐 휠 가격 정도만 해도 한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6799 퍼포먼스를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800만원 가격 차이였거든요. 네, 이 가격 차이가 거의 500만원으로 확 줄어들어 버리는 네,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타이어도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퍼포먼스에는 피렐리 P0가 들어가죠. 휠 타이어 스펙도 또 앞뒤가 좀 달라요. 퍼포먼스는 전류는 235mm, 후륜은 275mm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앞뒤가 달라서 좀 변태 스펙이라서 아마 이제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반대로 타이어 교체 비용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위치 교환도 좀 어렵고. 어쨌든 뭐 롱레인지 사서 이 고성능 타이어로 타이어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P0로 바꾸려면 좋게 한 200만원 가까이 깨지게 될 텐데 타이어 성능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개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로 오면은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요 시트인 것 같습니다. 모델 S 플레드에 들어가는 이제 스포츠 시트랑 비슷한 형태의 시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기존 모델들은 이렇게까지 차별화를 두지 않았었어요. 않았었는데 확실히 퍼포먼스 쪽에 이번에 이제 힘을 실어준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당연히 통풍 시트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시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몸을 꽉 감싸주는 느낌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상징하는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이 시트만 사서 개조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부 내장 소재가 이렇게 카본 파이버로 바뀌는 부분들이 살짝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 차이는 아주 많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전체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일단 가격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RWD가 5,199만원, 그 다음에 롱레인지가 5,999만원, 요 800만원 차이가 나죠. 800만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6,939만원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9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글로벌로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가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일본 같은 경우는 920만원, 중국은 오히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약 1,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퍼포먼스 모델이 굉장히 비싸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약 한 6,500달러,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면은 약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선택을 하시고 연방 텍스,
텍스를 적용을 받게 되면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퍼포먼스 모델이 더 롱레인지 모델보다 쌉니다. 아, 이거 좀 특이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연방 EV 세금 공제가 퍼포먼스 모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7,500불 정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걸 받게 되면은 롱레인지 모델보다 미국에서는 퍼포먼스 모델이 더 싼 거예요. 아, 이러면은 진짜 무조건 퍼포먼스 사야겠죠.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940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는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평균적인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800만 원 차이가 좀 유독 혜자였다. 좀 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무튼 단 며칠 만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와 버려서 이 퍼포먼스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입맛을 다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도 입맛만 다시다가 주문은 못했습니다. 아, 예약이라도 좀 걸어둘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테슬라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테슬라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단기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또 낮추기도 하고 아주 유연하게 이제 대응을 잘 하는데요. 이게 보통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 정책을 가져가냐라는 걸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 대비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이제 가격 측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국내에 배정된 퍼포먼스 물량이 월 한 1000대 정도다. 근데 주문량이 이거를 훨씬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바로 올려버려서 공급량을 조정을 하는 거죠.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모델 Y RWD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 물량 대비 수요량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니까 바로 200만 원 가격을 낮춰버렸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보통 시가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오히려 이런 가격 정책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기 없는 모델은 좀 싸게 사고 또 인기가 많은 모델은 제값을 주고 사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다른 메이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식적인 가격을 건드리지 않을 뿐이지 소위 말하는 프로모션, 뭐 딜러 할인, 차종별로 실가로 판매하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일단 140만원 가격이 오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요. 글로벌 시장으로 봐도 꽤나 혜자였던 가격이었는데 그 혜택이 이제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런 고성능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모델 3 퍼포먼스는 여전히 초가성비 차량임에는 틀림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로백 3초라고 하면은 솔직히 슈퍼카급이잖아요. 일반차로 이 정도 성능을 뽑으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2억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페라리 같은 럭셔리 브랜드로 가면은 4억 이상을 줘야 이 정도 성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페라리라는 차하고 테슬라라고 하는 차를 1대1로 비교할 순 없죠. 그래도 이 정도 고성능에 또 데일리카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또 이것 또한 거의 없어요. 뭐 크지는 않죠, 차가. 그렇긴 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4인 정도 가족이 어디 장거리를 이동도 할 수 있고요.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고 또 가끔씩 서킷도 가서 달릴 수 있는 차? 이런 차가 있나요? 뭐 기껏해봐야 제가 볼 때 포르쉐 타이칸 정도? 그마저도 이 정도 스펙을 가지시려면요 타이칸 터보 정도는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 가격이 2억이 넘습니다. 옵션 같은 거 좀 많이 넘으면은 2억 중반이 훨씬 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평범한 오너들이 노려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야말로 이 모델 3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모델 3 퍼포먼스가 나오자마자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가격이 바로 오르는 걸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스마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대비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정말 타고나지 않았나. 비록 버스가 이미 떠나버려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요. 여전히 퍼포먼스의 매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중국 역시도 모델 3 퍼포먼스의 가격을 인상한 걸 보면은 이 상하이 공장에 생산하는 퍼포먼스 차량의 공급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해요. 생각보다 주문량이 많아진다면 올해 물량 자체를 솔드아웃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유심히 이런 부분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